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만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날씨를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원하는 대로 날씨를 주마. 농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햇볕을 주실 타임입니다. 햇볕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실 때입니다. 바람을 주셨어요.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들판의 곡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탈곡을 합니다. 그런데 탈곡하는데 곡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한 번도 나한테 알곡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때 농부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최선이구나.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원하는 일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할 때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